재석궁 의료한님 또 자기소개 네, 한번 들어보죠. 아, 저는 수원에서 그 재석궁의 상호와 법명을 의라를 가지고 이제 신의 제자기를 간 지 한 18년, 19년 정도 되는 안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원래 성함이 안지영님? 네네, 오, 맞습니다. 왠지 조금 그 저 느낌 자체가 좀 지영이 뭐 이런 이름이랑 좀 외모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느낌 자체가 을지문덕 그런 느낌. 을지문덕. 네. 되게 믿음직하고 네. 네, 그런 거 있잖아. 지영아 이런 거보다는 뭐 복속이랑 예, 예. 이제 일반 그 분들은 그 무속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거 좀 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소영이 누님. 네,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라님. 예, 예. 저는 그냥 무속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도 좀 많이 방송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예. 일단은 무속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중간에서 기사는 무속무자에다가 민속속자에다가 이제 사람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옛법에 칠성의 삼신사상이요. 그래서 이제 천신, 인신, 용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신이라는 게서 조상을 모시면서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너무 많지만 이제 그 우리 입을 통해서 기룡화복을 정말 올바르게 전달하는 게 무속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살라고 그래도 중간에 중개인 입장이 있듯이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입장이 맞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인연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법을 이어가는 것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무속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말씀하시는 게 조곤조곤. 전 진짜 문서 없이 그냥 예, 보증서 드리고 싶어요. 아유. 예,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맞아요, 예. 맞아요. 좋은 날에 이제 뭐 선생님들 그 이야기 할 때 이제 뭐 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저희가 오늘 너무 좀 예,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네, 옆에 계신, 네. 재석공, 예. 하실 이야기가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안사진 좀 많이 섞어주시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무속인 길 가면서 이제 기도라는 것도 잘 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 생활할 때 몰랐는데 이 무속인 길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실은. 네, 그래서 이제 아 10만 내려 이제 선생님 10만 내려주시면 이제 아 기도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산천을 헤매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 이 마음 비우기가 너무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아 3년 지나면 되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이제 제가 기도터를 갔는데 보살님이 참 오래되셨나 봐 이렇게 선생님 같으신 분이 넌 몇 년 됐냐 이러셔요. 거기서 직접? 네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한 예. 6, 7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예. 선생님 한 6, 7년 됐는데 이랬더니 이러셔요.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니 노보살 예 10년 넘어야 무당밥 먹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당밥 먹는다? 네 무당밥을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속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러고 내가 왔습니다. 3년 전에 마음심을 봤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집에 와서 열심히 10년 넘으면 된다는데 할머니 그때까지 나를 굴긴 깨어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제 내가 마음 비우기까지 이 기도가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어야 내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 된 사람 봤을 때 내가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정말 저는 마음 비우는 자체 내가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아, 내가 돈을 얼른 벌어서 쟤네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끄끄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그 세월을 딱 지나서 근데 죽이진 않아요. 꼭 뭐가 누군가 갖다 줘도 갖다 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나면서부터는 자식도 내려놓게 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넌 그만큼. 요게 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게 내 주위가 편안해지고 내 자신이 편안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마음 비우는 기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장소가 바뀌지 않고 거기서 10년 동안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얻어 걸리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게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저처럼 이 노하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마음, 내가 이제 그런 그럼요.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됩니다.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네네. 되게 경험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사실 약간 아리송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네. 제대로 점사 실력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감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진짜로? 네. 아, 안 두세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본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 예. 사례자를 여기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아 여기 오셨어요? 네. 오. 네, 저기 앉아 계신데. 네네네. 그, 참고로 저희가 그 오늘 나와 계신 제자분들께는 그 기본적인 정보밖에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뭐 생년월일. 아예 몰랐는데. 정도. 오. 저기 지금 와 계시는데. 예예. 잠시 후에 예예. 한번 예예. 같이 만나보는 걸로 예, 이 자리에서 예예.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스튜디오에야 사례자분을 네, 여러분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6살 조소희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조소희님께서 사례자분께서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꼬이고 있다고. 그래서 은나래 씨의 혀가 꼬이는 걸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로요? 네. 예. 꼬이고 있다고. 본인이 지금. 꼬여서 좋은 날에 씨가 꼬이는 거죠? 아니 지금 아니니까 네. 네, 제가 말이 자꾸 꼬이는 게. 제가 지금 말이 꼬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아, 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예. 출연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 그래요. 아니 일단 저기 예, 조소희 씨 본인 소개는 했는데 네. 예. 일단 뭐 어떤 게 그렇게 문제여서 이렇게 출연 결심을 하셨는지 너무 말이에요?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지금 저희 양 옆에 계신 무속인 네. 분들께는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드렸다고 알고 있어요. 어. 뭐 이름, 성함 그리고 생년월일 정도 예, 예. 이미 사전에 이제 알려드렸는데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재석궁 예. 의뢰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 사례자님 자주를 볼 때, 아, 임자생의 이제 정월 열나흘 날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 날 나는 뚝 잘라서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 다 똑같고요. 본인은 하늘에서 천행이라는 걸 나갔고 본인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내가 내 몸이 커요. 아니면 술 먹고 내가 약 하나 먹으면 죽지. 까짓거 죽어버리지.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제자길 가지 않으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물에서 다 오는 돈이에요, 본인한테는. 예법의 오장육부가 성하지 않고 흥하면 우리가 병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본인의 마음이 아랫배가 차기 시작하면서 병이 오시고 신유병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46년을 살아도 내가 사회 나가서 무조건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살았어도 항상 남이 집 헌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안 잡혔어요. 세상 사는 자가 내가 다 이렇게 휘둘릴 것 같은데 딱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천액살이라는 게 있고 내가 집안에 음독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월 조금을 먹는다든지 내가 먹기 싫은 걸 먹는다 이러면 100% 채끼가 오세요. 이게 신의 가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례자분이 살 것 같으면 정말 이 길을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인연법 따라서 좋은 선생 만나서 정말 이 길 가면 당신은 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산신에서 딱 기리고 있는데 이걸 내가 못 잡은 거예요. 산신 별상이 많아서 본인은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동수도 많고 변덕도 많아요. 이걸 주위에서 누가 못 맞춰줘. 그러면 내가 승질나.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게 본인은 사는 거라고 난 내가 생각을 하고 이 길을 안 가면 당신 스스로 내가 어떻게 돼서
죽든지 단명술을 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 인연이 되시면 나는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십시오.